국가 송전망 민영화로 전기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22년 4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시작된 전기 민영화 논란은 한전 독점 판매 구조의 개방, 경쟁 기반 전력 판매 시장 육성 등의 계획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께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하시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차츰 송전망 민간 개방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 법안은 민간 기업이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시설에 대한 임대료 형식으로 수입을 거둬들이는 BTL 방식과 유사한 형식으로 국가 전력망을 송전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의 상승을 뜻합니다. 또한 검토 보고서에는 보상이 적정한지 사회적 논란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석학 노암 촌스키는 민영화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먼저 모든 자금 지원을 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한후 사람들이 화나게 한뒤 이를 빌미로 민자에다 팔아치운다. 한전을 부실화시키고 부채가 많아서 회사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금씩 민영화를 진행시키는 모습입니다. KBS도 땡윤 뉴스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여 사람들이 화나게 한뒤 이를 빌미로 팔아치울까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를 끝까지 막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윤석열 정부의 헛발질이 국민 안전에까지 미쳤습니다. 경찰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선 형사들의 초과 근무를 제한했습니다. 경찰 예산이 없어서 근무를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초과 수당이 부족해 지켜질 수 없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얼마의 예산이 부족한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8월까지 약 365억 원이 더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경찰의 투입이 늘었을까요? 관저에서 출퇴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교통통제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정상외교 예산 약 587억 원과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를 지지하고 굴욕 외교에 쓴 예산을 아꼈으면 우리 경찰의 예산이 부족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블라인드에 올린 한 경찰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의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간다.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